자, 이제 화학적 변화하고 화학 변화의 종류와 화학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본론이 이제 완전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가는 거예요. 자, 화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화학 변화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화합이라는 게 있고 화합, 분해라는 게 있고 분해, 치환이라는 게 있고 치환이에요. 치환이 아니라 그다음에 복분해라는 게 있어요. 복분해. 그래서 이것이 뭐냐 기본이에요. 예. 기본인데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뭐 있고 뭐 보통 뭡니까? 화합을 많이 하죠. 연소반응식 같은 건 화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복분해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두 가지 물질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자, 해가지고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A 플러스 B는 화합, A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하고, AB라는 원소가 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얘가, 그렇죠? 얘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것이 뭡니까? 수소고, B라는 것이 산소면은, 이것이 화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연소하는 거예요, 사실. 하면 뭡니까? H2O가 돼요. 물이 됩니다. 수소하고. 예. 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뭡니까? 숫자 앞에 붙어 있네. 이걸 계수라 그러네, 계수. 예, 계수라는데. 계수는 몰수라 그러도 하는데, 이거 뭡니까? 조금 이따 뭡니까? 이거 계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텐데, 아예 하고 들어가겠어요. 자, 이 계수라는 건 뭡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 니 거로예요. 니 거. 요것하고 더한 것이 요거, 이거 맞잖아요. 그죠? A하고 B하고 더한 게 AB가 된다는 거. 그럼 화학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요 화살표면 니 거래, 니 거로. 요걸 갖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예, 질량 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수소 두 개 있죠. 여기 수소 두 개 있어요. 이거 반응 물질이고 생성 물질이에요. 이거 산소 두 개인데 한 개뿐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자 써요? 아니에요. 이자 쓰면 안 되죠. 그죠? 이자 쓰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 2분의 1개를 이렇게 해줘요. 그치? 2분의 1. 그러면 두 개짜리 한 개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완결된 화학 반응식 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분수나 소수를 쓰지 않고 정수를 써야 돼요. 자, 계산하는 과정 같은 데는 뭡니까? 분수를 막 쓰고 가야 돼요. 소수도 써도 돼요. 그런데 완벽한 뭡니까? 화학 반응식 써라 그러면은 바로 분모나 분모가 있으면 분자가 분모나 분수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고 2배 H2 플러스 2배 해주니까 O2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2배 해주니까 2배 H2O가 되는 거예요. 2배 1배 2배. 자, 그래서 이거 2배 1배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 화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해가 있어요. 참고가 있네, 참고. 계수 맞추는 거. 지금 금방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화학식 앞에 붙는 숫자로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를 붙이는 방법은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지금 금방 설명해 드린 거 다 여기도 있네. 자, 의하여 붙여집니다. 즉,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전후로 하여 각 원자의 계수를 갖게끔, 개수를 갖게끔 해주는 것을 갖다, 우리 뭡니까? 계수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뭡니까? 왔다 갔다 뭡니까? 보통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복잡하죠? 그 눈으로 보고 뭡니까? 플러스 할 수 있게 더한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화살표는 니꼬르를 했으니까, 이쪽의 계수와 이쪽의 계수를 갖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화학식이에요. 화학 반응식.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분해라는 게 있죠. 분해도 마찬가지예요. 분해는 뭡니까? AP라는 놈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돼? A하고 B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뭡니까? 여기 좀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바뀌었어. 그렇죠? 분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결합된 것이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어떻게 수정을... 원본에서는 그냥 뭡니까? 수정 얘기했지만은, 제가 강의하는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물 있잖아요, 물. 물을 갖다가 뭡니까? H2O라고 그러잖아요, H2O. H2O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가 돼요. 전기분해하면. 자, 그래서 전기분해해요. 전기분해. 자, 그러면 뭡니까? 자, 계수님 하시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건 물. 수소 두 개, 수소 두 개 맞았어요. 산소 한 개, 산소 두 개 있네? 2분의 1개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수소 한 개. 산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모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2를 곱해줘요. 2배 H2O, 얘가 뭡니까? 2배 H2가 되고, 그 다음에 1배 O2가 되는 거죠, 그죠? 2배, 2배, 1배. 자, 그래서 2배, 2배, 1배 이렇게 됐네, 그죠?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치환, 자 치환하고 이제 복분해가 남았는데 치환은 자 어떤